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Boys! 90년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영어는 필수야.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좀만 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낭만 같은 게 있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회사 영어 토익반 강좌를 같이 듣는 말단 사원들이 힘을 합쳐서 톰비어 브레이드 미스트로 회사의 부정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입니다. 조금 다르게 재밌고 신나게 한번 풀어가 보자. 되게 독특하다. 재밌을 것 같다. 진한 위로와 공감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9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고증도 해야 하지만 누군가 한 명이 기억을 해내고 그거를 세팅해서 갔을 때 단순히 90년대를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했던 시대여서 어느 정도 시대 느낌도 나면서 촌스럽지 않아야 된다. 잡지들도 보고 엄마 앨범들을 보면서 의상팀이랑 동료시장 가가지고 엄청 연구해 오고 오버립과 갈매기 눈썹 곱창 헤어끈이라던가 머리띠, 그루프로 앞머리를 세워서 힘을 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되게 멋스러웠어요. 1990년대 레트로 경향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액션! 행동관리 3부 이자영입니다. My English name is Dorothy. 띠? 번데기 발음입니다. 자영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주 열정적이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때로는 오지랖이 넓은 죄송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사건을 파헤치는 원동력이 뭘까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어땠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해오는 배우 항상 아성이가 있으면 다 같이 밝아지는 렛츠 기릿 하자 렛츠 기릿 해피바이러스 My name is 정유나고요 English name is 미셸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됐고 뭘 이렇게 열심히 들어해? 처음부터 이솜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남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사랑하는 강한 친구고요. 내면은 너네 회사 나올까지 항상 주위 사람들 챙기고 키로 보나 나이로 보나 내일 월등하기 때문에 잘했다 우리! 대장님이라고 정했고요. 되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English name Sylvia. 극중 이름은 신보람입니다. 상고 출신이지만 수학 올림피아드 천재인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비교할 정도로 잘 알고 그 외에는 좀 흐려져 있는 영화의 톤에 맞게서 좀 귀엽게 그리고 싶었고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접점이 있지 않을까를 보람 캐릭터에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아, 오케이요. 저 이상하게 혜수가 울면 저도 울고요. 울지 마. 제가 울면 혜수도 울고. 혜수만 보면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정말 다른 세 사람, 정말 다른 세 캐릭터를 연기한 현장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찍으면서 계속 치유받는 느낌. 영화 속에서처럼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영어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배워서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귀엽지만은 좀 힘있는 저희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줄여서 삼토반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